네, 오늘은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의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속가능 다이어트의 저자 백원기입니다. 제가 십수년간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어떤 통찰력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쓰게 됐고요. 또 그래서 이렇게 이건복 대표님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작가님을 처음 이제, 물론 작가님 저를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책을 통해서 봤거든요. 이제 아, 예. 그 유명한 부동산 책을 통해서 제가 봤는데, 아, 예. 아, 그때 사실 너무 책을 너무 좋게 봤고, 아. 꼭 이제 만나보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 이렇게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고, 아, 아니, 좀 네. 근황이 궁금하긴 해요. 이게 부동산 책을 쓰셨다가 네. 건강책을 쓰셨잖아요. 아, 예. 좀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 당시에 부동산 책을 쓰고요. 이제 그 이후로 제가 계속 상담도 해드리고 세미나도 하고 강의는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이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이 있었고 또 이 부동산 일이 또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제 식생활이 잘못되면서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지게 됐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제 책장에 보면은 부동산 책이 이제 3분의 1, 네. 그리고 건강책이 3분의 1, 네. 그리고 이제 기타 책과 네. 이제 그 기독교 관련 서적이 또 한 4분의 1 정도 네.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건강에도 이제 관심이 많으셨군요. 예. 저는 2000년도부터 건강에 대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네. 제가 또 실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은 너무 얼굴도 좋으시고 몸도 예. 좋아가지고 네. 아니 사람들이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상상 못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내주신 사진 깜짝 놀랐거든요. 원래 다이어트 이전에는 좀 어떤 몸 상태이셨나요? 그게 이제 제가 2022년도 1월 달에 이제 최악의 상황이었었거든요. 네. 그때 당뇨 수치도 굉장히 높게 나왔고 그때 제가 당뇨 환자라는 것도 그때 알게 됐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가 뭐 지금부터 뭐 한 1년 8개월 정도, 1년 10개월 정도 이제 그 정도 전인 상태였죠. 네. 근데 그때 그 제 의학 데이터를 봐도 네. 일단 체중이 110kg 정도가 남았었고요. 네. 뭐 혈압은 150이 넘었고 네. 혈당 같은 경우는 최고 혈당이 140이 정상인데 저는 318까지 네. 나온 그런 상태였습니다. 와. 네. 아 그러면 이제 지금은 몇 kg이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 80kg 아래로 내려갔다가 요즘에 네. 약간 늘어서 이제 80에서 81 정도 네, 그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30kg를 빼신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30kg를 빼셨으면은 네. 진짜 뭐 우리가 흔한 말로 뭐 네. 어린 애 하나 빠져나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죠. 그 살 네. 빼기 이전에 뭔가 네. 몸 상태? 네. 뭐 느꼈던 그 기분이나 이런 게 조금 뭐 네. 불편하고 좀 이럴 네. 수 있잖아요. 네. 이때랑 지금하고 좀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나요? 저는 이제 당뇨가 오기 전에 지방간이 한 십몇 년간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차를 운전을 하면 네. 30분만 운전을 해도 졸음이 올 정도로 피로도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휴게소에서 가서 잠깐 눈을 붙이면 10분, 15분이 순식간에 지나고 네. 이제 그런 굉장히 피곤하고 에너지가 다운된 그런 상태였었고요.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뭐 건널목에 초록색 불이 켜져도 네. 이제 뛰어가지 못하고 그냥 다음 신호를 기다리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네. 뛰지를 못하고 걷기만 하는 그런 상태였죠. 네. 뭐 지금은 이제 30kg 뺀 상태는 네. 그런 게 싹 다 사라졌나요? 지금은 뭐 인터벌 러닝을 이제 아침마다 네. 한 2kg 정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방간도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에 네. 뭐 운전을 뭐 두세 시간 해도 피로감이 전혀 없고요. 네. 에너지도 굉장히 넘치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대체 30kg를 어떻게 뺐냐? 예. 뭐 다이어트 방법들 워낙 많잖아요.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네. 원푸드 다이어트 해가지고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소고기만 먹는 것도 있고 예. 어떤 다이어트를 해보셨어요? 네, 제가 뭐 다이어트 책도 굉장히 많이 읽고 이제 저 자신에게 테스트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수술을 제외한 웬만한 다이어트법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장과 간을 해독을 하면서 네. 열흘간 단식을 하는 네. 그런 해독 단식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갔을 때 제가 체중을 매일매일 재서 매일매일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저는 어쨌든 단기적으로 체중을 빼는 네.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굶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네. 굶지 않고 네. 그 생채소와 네. 생과일과 통곡물 네. 이렇게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네. 비타민, 미네랄, 효소, 네. 피토케미컬, 식이섬유 이런 것들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네. 체중이 더 많이 빠지는 거예요. 안 먹었을 때보다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칼로리를 안 먹는 게 가장 체중이 많이 빠지고 그쵸. 칼로리를 먹었을 때는 이것이 영양분이 돼서 체중이 증가한다고 알고 있는데 오히려 그 미량 영양소가 많은 음식을 먹었을 때 체중이 더 빠지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놀랐고 네. 그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은 이제 아무것도 안 먹는 것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채소, 생채소, 네. 생과일 이런 것들을 네. 먹는 게 더 살을 빼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정확하게 맞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다이어트 했던 것 중에서 이제 네. 장과 간을 해독하신 10일 단식 한번 여쭤보고 싶긴 한데 아, 예. 그 이거는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드신 거예요? 10일 동안 네. 그 물하고 네. 죽염을 먹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끔 한 3일에 한 번 정도 네. 그 매실 액기스를 차 티스푼으로 하나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의 먹지는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하다가 네. 이제 중간에 간 해독을 하기 위해서 네.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한 120ml 정도 네. 마시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그 이제 10일 동안 끝나고 어쨌거나 다시 네. 일반식을 하긴 해야 될 거잖아요. 예. 먹고 살려면은 네. 그럼 이제 금방 다시 살이 찌는 건가요?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제 단식은 그 내 몸의 독소를 없앤다는 점에서 네. 이제 굉장히 좋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단식이 끝났을 때는 이제 보식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 아주 안정적으로 정상 식사로 돌아가는 그 네.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단식 기간보다 보식 기간이 두 배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3일 단식을 하면 6일 보식을 해야 되고 네. 10일 단식을 하면 20일 보식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단식이 끝나고 네. 네. 바로 일반식으로 들어갔죠. 아, 네. 너무 배가 고프고 네. 너무 먹고 싶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뭐 단식을 해서 뭐 체중이 감량이 됐었지만 네. 이제 바로 이제 보기가 됐던 거죠. 네. 네.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무조건 굶고 약간 단식하는 것들이 뭐 안 먹으니까 당장은 효과가 좀 있을지 몰라도 원래대로 돌아오더라. 네. 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럼 작가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그 30kg를 지금 빼고 유지하고 계신 네. 그 다이어트 방식은 네. 생채소, 생과일만 먹어라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그럼?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강하기 네. 위해서는 그 좋은 음식을 먼저 먹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음식을 먼저 먹는 거죠.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는 그 레몬을 한 3개 정도를 짜서 네. 1리터 물에 담아서 이제 그 레몬수를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애플사이다 비네거 네. 에삽이라고 하는데 그 천연 발효식초를 또 물에 타서 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고 그런 식으로 아침은 아예 그 좀 공복에 가깝게 네. 그냥 그 소화기관을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제 가볍게 먹고요. 이제 점심 식사는 이제 생채소하고 또 현미밥,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된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발효된 낫도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섞어서 먹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점심을 또 일반식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게 되고 이제 저녁은 또 이렇게 샐러드와 콩 이제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먹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 세 끼를 네. 전부 뭐 생채식만 먹는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그린 스무디만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네. 그 내가 식사를 가장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아침이거든요. 네, 아침에는 좀 건강한 식품으로 먹고 네. 네, 이제 점심은 일반식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점심도 어쨌든 가급적이면 건강한 음식을 먹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또 샐러드라든지 이렇게 건강한 음식을 먹게 되면 네. 하루 3끼 중에서 3분의 2는 건강하게 먹고 3분의 1은 조금 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상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유지를 하시면 점점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빠지고 네. 내 몸의 장에서 그 유해균보다는 유익균이 더 많아지는 그런 선순환의 효과가 네.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